예, 안녕하십니까. 어른이 TV의 김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한 주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작업에 엄청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아까 이제 낮에 제가 영상을 하나 또 올렸어요. 국산 피규어 이제 리뷰를 했는데 항상 이 국산 피규어를 리뷰를 할 때마다 좋은 리뷰를 못해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피규어 업체에 적이 되고 싶은 건 아니고 예, 제 꿈은 항상 예, 자본주의의 개입니다만 그럴 기회를 안 주네요. 아무튼 뭐 댓글 보니까는 뭐 속 시원하다 뭐 이런 댓글들도 있어서 예, 나름 뭐 보람을 느낍니다. 말을 좀 세게 한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만큼 내가 열받았다는 뜻이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리뷰할 제품도 국산 제품이거든요. 심지어 이제 와디즈에서 이제 펀딩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슈퍼 얼리버드로 좀 저렴하게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도 그다지 좋은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예, 아까 전에 이제 낮에 그 이번 주 영상 올리기 전에 언박싱을 찍었고 지금 이제 인트로 찍으면서 이제 쭉 한번 제품을 둘러봤는데 애매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와디즈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항상 뭔가 실패한 물건들이 좀 많아가지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와디즈의 문제점이 있죠. 예, 제품 불량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건 펀딩이다. 너희는 투자를 한 거지 제품을 구매한 게 아니다. 이제 뭐 이런 명목으로 예, 자기들은 싹 빠져나가고 이제 책임을 업체 측에만 이렇게 전달을 하는 많이 악덕 플랫폼인데. 옛날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예, 근데 한동안 이제 이용을 안 하다가 그래도 국산 피규어가 그것도 국내 애니메이션 피규어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제가 슈퍼 얼리버드 신청을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예, 댓글들 보니까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저도 여러 가지고 지금 품질 보니까 이건 또 험한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영상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성심성의껏 아주 세밀하게 리뷰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구독! 파이어랩스에서 나온 나라라 슈퍼보드 미스터손 저팔계 사오정 3종 세트입니다. 방금 제품을 받았어요. 예, 이번 주에 뭐를 리뷰하지 하고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택배가 왔네요. 예전에 이제 와디즈에서 펀딩한다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고요. 역시 국내 업체죠. 예, 국산 피규어가 또 왔습니다. 살짝 지금 기대 반, 불안 반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데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직 업로드 안 했는데 국산 제품을 이제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방송이 긴데 상당히 이제 실망적인 리뷰를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국산 업체라서 약간 예, 좀 약간의 찜찜함이 있네요. 찜찜함이 좀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3종을 예, 얼리버드로 구매했고요. 포장이 잘 돼 있네요. 뽁뽁이로 이제 쌓여있는 모습이고 예, 이렇게 세 세트가 왔어요. 먼지가 좀 많이 묻은 것 같은데 제 책상에서 묻은 건 아닙니다. 아무튼 박스아트 먼저 좀 보면은 심플하게는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까만 박스의 컬러로 예, 각 피규어의 모습 피규어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3D 그 도안의 모습이네요. 피규어 사진을 박아줬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품이 자신 있다면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보니까 이쪽을 이렇게 열어서 제품을 좀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그 피규어 저기를 안 넣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앞면이 다 이제 열리게끔 돼 있고 예, 여기는 자석으로 돼 있어요. 옆면을 보시면은 뭐 나라라 슈퍼보드 영어로 쓰여 있고 반대편 옆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면에는 되게 별거 없어요. 뭔가 이런 생산 표시 같은 게 한글로 써 있으니까 좀 많이 정겨운 느낌은 드네요. 우선 제품을 열어가지고 구성을 한번 좀 같이 좀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은 손오공입니다. 뭐 별도로 뭐 설명서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진 않고요. 지금 구성을 보면은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 교체용 손이 세 쌍이 들어가 있어요. 헤어를 예, 교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뒷머리는 따로 이제 탈착식인가 보네요. 슈퍼보드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쌍절곤이 들어가 있네요.
부자루씩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부자루가 아니네. 얘는 하나가 들어가 있고 얘는 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 왜지? 아마 뒤에 꼬리에 이렇게 뭐 감고 다니게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약간 휜 모양의 쌍절곤이 두 자루가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꼬리겠죠. 혹시나 꼬리가 이제 와이어일까 하고 좀 봤는데 와이어는 아니고요. 그냥 약간 이제 연성을 가지고 있는 예,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다음은 사후정이고요. 사후정 역시 본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뿅망치, 교체용 헤드, 교체용 손목이 두 쌍. 예, 굉장히 심플한 구성이에요. 생각보다 무게가 좀 있는데요, 뿅망치가. 다음은 저팔계입니다. 역시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선글라스, 바주카, 교체용 손이 두 쌍. 그리고 백팩이 들어가 있어요. 역시 연성을 가지고 있는 예, 끈이 달려 있고요. 이걸로 이제 뭐 뒤에 매란 얘기겠죠. 한번 조형 루즈들 예, 조형 같이 한번 자세하게 더 살펴보실게요. 예, 우선은 슈퍼보드입니다. 요 손오공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글쎄 모양은 좀 잘 나오긴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끄트머리가 남죠. 예, 좀 마감이 좀 덜 된 느낌이에요. 뭔가 손으로 깎아 만든 것 같고 이거는 좀 칼 같은 걸로 좀 떼줘야 되겠는데요. 뭔가 여기를 이렇게 파다가 움푹 잘못 들어간 느낌이죠. 잘못 들어가서 이렇게 더 깎인 느낌이죠. 그리고 도색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붓자국 같은 게 돼 있어요. 이거 손으로 도색을 했나 본데? 붓도색을 했나 본데?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도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희끄무리한 게 좀 이렇게 보여요. 밑에도 보시면은 여기도 뭐 도색이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보이고 이쪽도 그렇고요. 퀄리티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바퀴는 이렇게 굴러가게는 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수평이 안 맞습니다. 뭐 움직이는 가동 기믹이 있나 하고 봤는데 가동 기믹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도색이 튄 부분, 마감재가 튄 부분도 보이고요. 마감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네요. 이거는 쌍절곤인데 역시 이쪽이 이제 도색이 좀 아쉬운 부분이 보여요. 도색이 완전히 안 됐어요. 그리고 역시 자세히 보면은 붓도색 같습니다. 뭔가 스프레이 칠을 한 게 아니네요. 약간 이제 연성이 있는 재질로 돼 있는데 이게 글쎄요. 제가 와디즈에서 설명을 읽긴 했는데 수제 작업이란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3D 프린팅으로 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도색은 수제로 했나 봐요. 이것도 이제 손인데 보면은 역시 도색이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보여요. 반다이 거 보는 느낌인데? 살짝 애매하네요. 지금 손오공 조형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이쪽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요. 심지어 여기가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머리털이 깎였어. 뭐지? 이쪽 머리 쪽 안쪽도 도색 제대로 안 된 거 보이실 거예요. 팔 쪽도 도색이 말끔하게 안 되고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 붓도색 하다 보면은 붓자국 나오면서 겹칠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마르면 이렇게 층이지거든요. 층진 게 되게 보입니다. 이쪽 어깨 쪽도 보시면은 예, 도색이 제대로 안 됐죠. 번졌고 이거 적인데 그 뭐지 낸도 바디에다가 그냥 갖다가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해놓은 것 같은데 이 3D 프린팅이 아닌데? 이거를 3D 프린팅이라고 하지는 않지. 이 모자도 보면은 이 도색 다 나간 거 보이시죠? 이런 걸 3D 프린팅이라고 하지는 않죠. 다리 쪽도 마찬가지로 도색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나간 것도 보이고요. 발 쪽에는 자석이 이제 달려있어서 이렇게 슈퍼보드에 예, 붙일 수 있게끔은 돼 있어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세워놓으라는 건데 자석은 힘이 꽤 좋은 편입니다. 아 근데 마감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뭔가 이 헬멧을 빼게 돼 있나 본데 어떻게 빼라는 건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 빼면은 대가리 뽀개질 것 같은데 머리가 안 빠져요. 지금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부속도를 넣어준 걸 보면 지금 모양새를 보면 머리를 빼고서는 여기다가 이걸 끼우란 얘긴 건데 헬멧이 빠지질 않아. 지금 힘줘가지고 빼려고 엄청 지금 빼봤는데 안 빠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교체를 하라는 거야? 이거 뭐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꼽는 나뭇가지겠죠? 파인애플도 아니고. 근데 이것도 구멍이 잘 안 맞아요. 가격이 좀 더 비쌌으면 되게 화났을 것 같은데? 일단 뒷머리를 이렇게 빼게 돼 있네요. 이렇게 빼고 이렇게 끼는 건가? 일단 뒷머리는 이 바깥으로 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빼게 돼 있네요. 이걸 빼고 얘로 갈아끼라는 건데 모양이 뭐가 차이가 있나 이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모양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껴가지고 뒷머리를 만들어주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 뒤통수 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가 빠져야 되잖아. 모자가 빠지질 않아. 아 일단 그 끈이 양쪽으로 이렇게 고정되게끔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끈을 잡아 뺄 수 있게 돼 있고요. 끈을 잡아 빼면 뭔가 달라지나? 이게 설명서가 없으니까 너무 불친절하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국산업체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국산업체 불친절함이거든요. 이 제품을 실제로 다룰 고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질 않아. 일단 끈을 뺐고요. 모자를 지금 벗겨보려고 열심히 노력 중인데 이거 뭐 벗겨져야 벗겨지지. 아 귀에 걸려가지고 안 빠지는 거네. 으아. 일단 벗겼거든요. 벗기면 이제 이런 형태가 돼요. 아 이 다리 쪽 이거 계속 픽픽 돌아가가지고 이거 너무 힘든데? 가동도 나쁘고. 아무튼 벗기면 이런 식으로 이제 뒷머리에다가 머리털을 꽂아줄 수가 있고. 어우 엄청 뻑뻑한데? 잘 안 껴지는데? 앞머리를 씌우라는 건데 들어가야 씌우지. 뒷머리부터 끼면 안 되겠네. 앞머리부터 끼우고. 어우 엄청 뻑뻑해요.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이 페인팅 된 게 지금 다 뜯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바꿔주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요. 관절 부분에는 또 도색을 안 해놨어.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티나죠? 이게 이걸 4만원, 5만원을 받는다고? 관절도 되게 싸구려를 싸놔가지고 이거 엄청 싸구려 관절이거든요? 그 알리익스프레스 막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런 수리용 관절 이거 막 한 봉다리에 뭐 5천원 막 이런 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쓴 거예요. 정상적인 뭐 낸도 발리도 아니야. 일단 손에다가 쌍절곤을 들리면 이제 뭐 이런 모습이 되는 건데 팔도 가동도 너무 없는데? 뒤쪽에다가 꼬리를 달아줄 수가 있고요. 꼬리를 뭐 별도로 달아주는 뭔가 포인트가 있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꽂아주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카데미 거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국산 피규어 업체들의 문제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구매자의 편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양만 그럴듯하게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얘들이 이걸 분명히 안 갖고 놀아보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뭔가 지들도 이제 이거 저 만들어가지고 성능 테스트 할 거 아니야. 아 이 정도면 제품화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낸 거 아니야. 근데 피규어를 정말 이 피규어 산업이라는 걸 애들 장난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런 퀄리티의 제품을 낼 수가 없어요. 나 오늘도 이거 욕하게 생겼네? 나 요즘 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왕 본 김에 가동 한번 같이 보면요. 일단 고개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 정도 까딱까딱. 예, 그냥 대가리 크다니까.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머리에 예, 한계 때문에 이 정도. 뭐 위로 들어서 보거나 이런 거 없고요. 뭐 가슴 가동이나 이런 거는 포기하고 어깨는 그냥 요 관절이 허락하는 만큼 예, 요 정도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팔 가동이 요게 다예요. 뒤로 틀면 이 정도인데 이제 장갑 형상 때문에 요게 답니다. 야, 그럼 이걸 여기를 좀 더 파주든가 해가지고 가동을 더 늘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다리 가동이요. 다리도 이제 역시 이거와 동일한 관절을 썼는데 되게 힘들어요.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다리가 잘 안 움직여요. 이쪽의 형태 때문에 다리를 크게 움직일 수가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 무릎 바지가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서 아무튼 이거 감안하고서는 무릎을 내리면 무릎도 요 정도. 요 정도. 발목 가동은 이 정도? 뭐 이 관절이니까 이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이야 뭐 옆으로 이렇게 틀고 하는 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너무한데? 다음 상호정 한번 볼 건데 상호정은 뭐 들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루즈나 이런 거 많이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뿅망치입니다. 역시 지금 도색 퀄리티 봤을 때 붓도색한 것 같아요. 예, 뭐 색 번진 부분 손잡이 쪽에 이런 쪽도 있고 조형 보면은 일단 팔이 되게 길게 나와 있네요. 얘는 손오공보다는 그나마 퀄리티가 좀 괜찮긴 한데 여기는 도색이 안 돼 있고 이거 아마 누더기 자국 같은데 여긴 도색이 안 돼 있고 이건 또 도색을 한꺼번에 해놨네? 누더기 자국은 뭔가 검은색이나 갈색 같은 걸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도 안 돼 있고 얼굴 쪽 보면은 이거 이 여기를 먹선을 넣으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불량이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뭔가 시꺼먼 게 묻어 있어요. 도색이 된 게 아니라 묻어 있어. 역시 눈이나 이런 부분도 뭐 붓도색 들어간 것 같고요. 일단은 가동을 보면 얘는 뭐 가동이랄 게 딱히 없어서
이건 뭐지? 이거 뭔가 포인트로 해놓은 것 같은데 포인트가 아니라 되게 색깔 덜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가동이랄 게 별거 없어요. 모가지가 요 정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역시 허리김이 따로 없고 팔은 역시 예, 동일하게 이 정도 들 수 있어요. 이 관절이 허락하는 한 예, 이 정도 들 수 있고 얘는 그나마 팔 구조가 예, 손오공보다 움직이기 편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90도로 잘 꺾이네요. 손목 가동 따로 없습니다. 다리는 이게 되게 짧아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역시 동일한 관절 형태를 썼고요. 옆으로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이 옆으로 움직이는 걸 어떻게든 잘 틀면은 앞으로 움직이려나? 얘 앞으로 못 움직이네요. 다리가 앞으로 안 움직여요. 이거 이 볼관절을 그냥 잘라가지고 뭔가 마개조 해놓은 거라서 앞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아니 여기에 이 가로관절 하나만 넣어주면은 이거 앞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 안 해줬단 얘기야? 특이하네. 머리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돼 있고요. 손도 툭툭 빠지고요. 요런 형태로 얼굴을 두 개를 넣어줬는데 차이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 하나 인상 쓰고 있는 거고 하나 그냥 멍청한 표정인 건데 솔직히 사오정의 트레이드마크는 그 입 벌리고 나비 발사하는 건데 입 벌리고 있는 걸 넣어주지 차라리 전략적인 미스가 좀 있네요. 여기 이렇게 검은 거 보이시죠? 색도 좀 많이 묻어놨고 왜 요즘 국산 업체들이 이렇게 되게 리뷰하기 싫은 제품들을 만들어주지? 이거 되게 돈 버렸다는 느낌인데 두 개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 업체가 물론 또 나를 싫어하겠지만은 뿅망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들려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워놓는 건데 이쁘긴 하네요. 세워놓으면은 그냥 이쁘기는 해. 근데 그게 다야. 마지막으로 뭔가 제일 많아 보이는 저팔계 한번 볼게요. 요거 일단은 저팔계 바주카인데 아 이거는 너무 좀 그렇다. 이것만 아마 3D 프린터로 깎은 것 같고 옆에 이렇게 붙는 거나 이런 거는 뭔가 말끔하지 않잖아. 지금 보면은 이거는 우리 만보형처럼 뭔가 쪼물딱거려가지고 갖다 붙여놓은 거야. 3D 프린팅한 거에 갖다가 이거 붙여놓은 거야. 이 밑에 거하고 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걸 손에 이런 식으로 끼게 해놨구나. 이렇게 끼게 해놨네요. 이거 손잡이를 아니 이 손잡이 파는 이 손 파는 예, 그걸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기 싫었던 거야. 이거는 이렇게 통째로 만드는 게 더 쉽거든. 이거 이제 백팩인데 이것도 그냥 이거 그냥 이런 슈퍼클레이 가지고 쪼물딱거려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어디가 3D 프린팅이라는 거지? 슈퍼클레이로 쪼물딱거린 다음에 붓도색한 거야. 예, 도색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이런데 막 번져있고 뭐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서둘렀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그쪽 사정이고 나는 제품을 받아보는 입장이잖아. 뭔가 뒤에 이제 고정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걸 보면 저팔계 뒤에 뭔가 고정하는 게 있다는 얘긴데 탄띠에 고정하게 돼 있네요. 여기다 이 끼란 얘긴데 야 이게 껴지냐? 상당히 구조 힘들게 돼 있는데? 밑에 뭐가 빠져가지고 굴러다니는데 얘는 뭘까요? 아 벨트. 벨트를 왜 쓸데없이 이걸 빠지게 해놨지? 이거는 그냥 접착을 해줬어도 됐을 텐데? 요거는 이제 선글라스라고 있는 건데 야 이게 이것도 붓도색이네. 근데 이거 색깔 이거 마감 처리 이런 거 봐봐. 이 밑에도 그렇고 여기 도색 나간 거라든지 도색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요? 얘를 여기다 낀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고정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고정되지 않아요. 아 이건 너무하는데? 네, 선글라스가 고정되지 않고요. 그냥 슬쩍 걸쳐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삐뚤어지지. 떨어지면은 분실할 거고. 일단 저팔계 볼게요. 보면은 탄띠 좀 빼자. 얘는 전체적으로 돼지라서 전체적으로 다 칠해야 돼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도색은 좀 깔끔하게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붓도색이고요 전부 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붓 지나간 흔적들이 되게 보입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이 되게 낙지의 느낌이 되게 들어요. 돼지인데 왜 낙지야? 돼지인데 왜 낙지야? 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어요. 팔이 차렷이 안 돼. 내림은 이게 다예요. 팔이 차렷이 안 돼요. 굽히는 것도 이게 다고요. 목 움직이는 기믹은 요 정도가 있는데 아니 차렷이 안 되는 피규어를 왜 만들었지? 그나마 특이한 건 얘는 손목 가동이 있어. 그러니까 저 바주카 쥐어주려고 그러니까 손목 가동을 넣어준 거겠지? 다리는 일단 양쪽으로 벌어지고 와 얘도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횡기믹이 또 없어.
얘가 이쪽으로 안 돌아요. 역시 도색 미스. 예, 뭐 다 번지고 붓도색이라서 신발 쪽 뒤쪽도 다 도색 미스 들어간 거 보이고요. 아, 퀄리티가 그지네. 돼지 낙지 그지. 이렇게 돼지처럼 앉아있는 자세는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어떻게 팔이 앞으로도 안 벌어지고 저기로도 안 벌어지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바주카 어떻게 들으라는 거지? 혹시 뭐 안쪽에 이렇게 숨은 기믹이 있나 지금 계속 어깨 쪽을 보는 중인데, 아니야, 없어. 없어, 이게 다야. 그럼 바주카 어떻게 들으라는 거야, 진짜? 이거 손목 뺐더니 여기 난리 났다. 도색 찢어져가지고 나오는 거. 바주카 이렇게 들으란 거네? 풀세팅을 하면은 이게 팔이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가방을 멜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매라는 거야, 가방을? 팔이 꺾여야 얘를 매지. 아, 이렇게 빼서 하나씩 빼가지고 여기다 달으라는 얘기인 거야? 와, 무슨 생각일까? 가방이요, 끈을 빼가지고 달게 돼 있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안 들어가요, 이거. 그리고 여기 끼면은 제대로 고정도 안 돼. 그리고 이걸 끼고서는 이 안쪽에서 이 탄띠를 어떻게 얘한테 결합하라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끈이 있으니까는 얘가 그나마 이제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건데, 난리 났네. 다 떨어지네. 부착을 해줘야 될 부분들은 부착을 하나도 안 해줬고요. 이거는 본드칠로 붙여야 되는 부분이거든? 야, 이거는 뭐 하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신발도 여기 봐봐. 아니, 애들 뭐 내 솜씨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피규어 조금 만진다는 애들이 피규어가 아니라 만보형처럼 그냥 집에서 조금 뭐 내가 조형 좀 한다, 손재주 조금 있다 하는 애들이 가지고 노는 수준이잖아. 이거 상품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뒤에 계속 빠져요, 이거. 뒤에를 고정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가방이. 안 들어가요. 와, 씨. 구멍이 딱 맞지도 않아, 심지어. 이거를 이쪽에다 탄띠를 껴야 되는데, 모양이요, 이렇게 나 있는 거하고 이렇게 나 있는 게 안 맞아요. 어우, 씨. 탄띠 끼고 나면은 이거 가방을 멜 수가 없고. 아니, 이거 지들 제품 사진 찍으면서 이거 해봤을 텐데, 안 되는 거. 그나마 억지로 지금 좀 꼈거든요? 근데 이렇게 끼면은 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의 낙지거든? 그럼 얘가 이렇게 쓸 수 있냐? 쓰냐 이게? 못 써요. 바로 휘어버리죠, 무릎이. 그냥 바로 휘어버려요. 보세요. 심각한데 이거. 일단 이 뒤는 반드시 이거 접착제로 붙여야 되고요. 얘도 그냥 얹어서 대충 얹어가지고 놓으면은 그냥 이런 형태가 된다. 그냥 이거야. 선글라스 고정이 정말 안 돼요. 예, 이게 튀어나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오늘도 제가 좀 욕을 해야 되겠네요. 하루빨리 제가 좀 유명해져가지고, 예. 업체 쪽에서 저를 무서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제품이라고 만들 수가 있죠? 아니, 이 피규어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다들. 이 피규어 제작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피규어를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일 거 아냐. 조형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조형이라도 만들 거 아냐. 에이씨, 만보형이 더 잘 만들겠다. 만보형한테 관절 갖다 주고서는 이런 거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 줄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자립을 못하는 피규어를 어떻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이게 뭐야? 이거를 지들이 안 해봤어? 이거를? 내 것만 불량인 게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이 제품 퀄리티 자체가 아주 개판일 것 같은데? 이거 세워놓으려면은 어떻게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순해. 가방이 많이 무거워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그 고려장 이제 지게진 것처럼, 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팔은 절대 차렷을 하지 못합니다. 얘는 항상 이 양팔 벌리기를 하면서 어깨 운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진짜. 아니, 씨, 이게 뭐야? 장난하냐? 포징 아무튼, 예, 보여드리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실 제품 파이어랩스에서 나온 나라라 슈퍼보드 손오공 저팔계 4호정 3종 세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와디즈를 통해서 펀딩이 됐고요. 국산 피규어라 살짝 불안한 감이 있었습니다만, 궁금해하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슈퍼 얼리버드로 과감하게 펀딩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뭐 리뷰 보셨으면 아실 거고요. 아무튼 혹시나 또 이 작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허영만 선생님 작품입니다. 저는 음식 만화를 좋아해서
그 식객이란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가끔 이 라방에서 라떼는 썰 풀 때 언급하는 그 만화왕국이라는 잡지에서 미스터 손이라는 제목으로 연재가 되고 있다가 1990년에 광복절 특선 애니메이션으로 1기가 제작돼서 방영이 됐습니다. 중국의 고전 서유기를 기반으로 말 그대로 캐릭터와 스토리를 재해석해낸 작품이었고요. 92년도 방영 당시의 시청률이 무려 42.8%,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애니 시청률 최고 기록입니다. 작품의 특이한 점은 손오공의 무기를 쌍절곤으로, 저팔계는 바주카포, 사오정은 뾱뾱이 망치로 바꾼 게 재밌었고, 손오공이 근두운 대신에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도 특이했었죠. 이 덕분에 저도 그 당시에 아버지를 쫄라가지고 스케이트보드를 하나 구매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 주제가를 작은 거인 김수철 선생님이 부르셨다는 것도 꽤 인상이 깊었어요. 물론 저랑은 장르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김수철 선생님 노래가 좋은 게 많습니다. 굉장히 사회 풍자적이고 저는 예전에 김수철 선생님의 그 기타 산조 음반을 감명 깊게 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 김수철 선생님은 시대와 국가를 잘못 만난 비운의 음악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삼장법사를 비롯해서 각 캐릭터의 성격이 살아있고 뭐 저팔계의 말투라든지 사오정의 귀머거리 기믹은 아직까지도 그 방송계에서도 종종 사용이 되죠. 다만 초반에는 드래곤볼의 카피로 살짝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당시 허영만 선생님께서 약간 슬럼프 시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거에 좀 회의를 느껴가지고 타짜 같은 이제 성인물에만 집중을 하시게 됩니다. 뭐 그 이후로 대작이 많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 된 일이죠. 현재는 유튜브 채널인 옛날TV에서 3기까지 예, 이 나라라 슈퍼보드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이나 뭐 옛날이 그리우신 분들은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3기의 경우 이 손오공이 기억을 잃고 뭐 알라딘에서 나오는 그 원숭이 새끼처럼 예, 이 서커스단의 애완동물로 뭐 사육되는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텐션도 많이 떨어지고요. 스토리도 완전히 좀 망가지고 작품까지 같이 와가지고 제가 적응이 좀 안 됐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지간에 제가 상세조형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동이나 이런 게 좀 엄청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포징을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전체적인 모습 쭉 둘러보시라고 한번 세워가면서 지금부터 포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손오공, 미스터 손입니다. 스케이트보드를, 예, 슈퍼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 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 꼬리 쪽에 쌍절곤을 착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저 어설픈 가동을 가지고도 뭐 슈퍼보드를 타는 모습 자체는 어느 정도의 형상은 나와요. 근데 조금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상세조형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곳곳에 도색이 벗겨진 모습이라든지 제대로 칠이 안 돼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요. 저 머리 끝에 좀 허여멀건한 부분들 있죠. 저기 빛이 반사되는 게 아니라 색깔이 진짜로 없는 겁니다. 벗겨진 거예요. 제대로 안 칠해진 거고요. 저 팔뚝 쪽에도 도색 까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어깨 쪽도 그렇고. 저 슈퍼보드도 지금 돌아가면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옆 라인 쪽에 뭐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고요. 발목 쪽도 색깔 어설프게 들어가 있거나 번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제품들이 다 배송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많이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제 이 와디즈 얘네 그 페이지에 받아본 사람들의 여러 항의글과 댓글들이 수두룩하게 달렸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뭐 도색 미스, 제가 짚어드린 부분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다 그런 것 같고요. 미스터 손 머리 하나가 뭐 잘못 왔다라는 내용도 있고 관절, 낙지 관절 문제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자 안 벗겨지는 문제 뭐 대충 만들어놓고 뭐 팔면 좋습니까? 뭐 이런 댓글들도 있고요. 저팔계 팔 안 움직이는 거 뭐 기타 등등 예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한국 피규어이 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무돼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역시는 역시 역시다. 예. 아, 평점이 전부 다 거의 1점 찍혀 있어요. 예. 이게 제가 이 기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산 피규어 업체들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자기네 홍보 이렇게 해놓은 거 이렇게 와디즈에서 보면은 이 업체가 뭐 한국 컨텐츠 뭐에 이렇게 선정돼가지고 문화진흥부에서 뭐 지원도 받고 막 그랬다고 해요. 이 제품을 가지고. 이게 제 주변에도 이 문화 사업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음반 쪽 하니까. 물론 저는 뭐 지금 뭐 스펙이라든지 뭐 커리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거 못 하는데 국가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아티스트들이나 사업체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법 쪽을 잘 알고 그런 서류 꾸미는 걸 좀 잘 꾸밀 수 있는 사람들은 대충 서류 꾸며가지고 내면은 그 나라 돈 타먹기가 되게 쉽습니다. 뭐 사실 뭐 업체나 이런 게 되게 많을 거니까 어마무지하게 많을 거니까 국가에서 그런 걸 다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좀 살펴볼 수도 없을 거고 결국은 이제 탁상공론으로 지원한 그 서류들을 가지고서는 심사를 하는 걸 거 아니야? 우리 대출 심사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좀 개발세발 우리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그런 영상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캐릭터 상품이래요. 저 퀄리티가 물론 걔네한테 뭔가 심사를 넘겼을 때 이제 제공한 퀄리티하고 이렇게 양산형 퀄리티하고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 뭐 반다이나 이런 애들도 이제 처음에 이제 발표하면서 내는 퀄리티하고 양산 퀄리티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을 건데 이거는 도저히 고퀄리티가 아니지. 정말 국내 업체들 니들 진짜 반성해야 돼요. 이런 거 내놓고서는 문화사업에 뭔가 일조를 한다 이거는 아니지. 국내 업체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한철 장사라는 거야. 한철 장사. 장인 정신이 없어. 내가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애니메이션 문화 피규어 문화에 뭔가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그게 없어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예, 모자를 벗겨보면 이제 저런 모습입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자를 벗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 지금도 여기 와디즈 댓글 보면은 부서질까 봐서 모자는 차마 벗기지도 못하겠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꼬리도 저렇게 아이고 씨. 무게 중심이 불안해가지고 쓰러졌네요. 그러니까 저게 슈퍼보드가 괜히 있는 게 아니고요. 슈퍼보드가 없으면은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여러 댓글에 이제 지적돼 있는 것처럼 관절 자체도 굉장히 낙지고요. 발목 가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다리를 뭔가 벌려놨을 때 지면에 굉장히 불안정하게 접착이 됩니다. 지금 이게 제가 슈퍼 얼리버드로 구매를 했는데 일반 예 그냥 보통 얘들 판매 가격 책정해 놓은 게 저 손오공 단품이 68,000원이에요. 그걸 이제 얼리버드로는 61,200원의 단품으로 팔고 있거든요. 68,000원이면 웬만한 SHF 가격이야. 퀄리티가 저래. 가까이서 보시면은 지금 돌아갈 때 저 쌍절곤 때문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 목 부분을 한번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목에 지금 까만 점 갑자기 찍혀있는 거 보이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넘어가면서 까만 점 살짝 보이죠? 목 아래쪽으로. 모자 벗길 때 그 모자 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도색이 묻어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색 자체도 네, 좀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면은 저런 상태예요. 붓도색이에요 이거. 손으로 다 칠한 것 같아. 지금 목에 까만 거 보이시죠? 예. 쌍절곤이고 뭐고 다 손으로 칠한 것 같거든요 저게. 머리 쪽에 지금 색깔 나간 것도 보이실 거고요. 이거는 반다이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도색 미스에다가 지금 다리 쪽도 보시면은 저렇게 예. 라인들 다 나간 거 보이시죠? 저건 아예 마스킹도 안 한 거야. 그냥 대충 라인 잡아놓고서는 붓으로 쓱쓱쓱 칠한 다음에 위에다 니스 바른 거예요. 지면에 정확하게 안 붙는 거 보이실 거고요. 아니 진짜 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까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와디즈를 욕을 해야 될지 아니면 파이어랩스를 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지. 둘 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머치 코리아냐. 전형적인 양아치 한국식 영업방식 그거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니 자꾸 이런 식으로 제품을 내시면은 진짜로 이 업계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이 장르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조형이라는 거에 애정을 품고 진출해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후배 작가들, 업체들 다 죽어요. 자꾸 이렇게 국산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자꾸 떨어뜨리는 짓거리를 하면은 니들 때문에
뒤에 올라오는 후발 주자들은 싹도 못 펴보고 죽어요. 니들은 이거 뭐 펀딩 성공해가지고 뭐 돈 어느 정도 챙기고 좋았겠지만, 정부에서도 뭐 공짜 돈 타먹고 좋았겠지만, 이거 아니야. 지금 이 회사 뭐 스토리 보니까 2001년부터 컨텐츠 산업에 종사하면서 뭐 컨텐츠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컨텐츠 개발, 마케팅, 네트워킹, 투자 등으로 크리에이티브한 기업 성장에 동력을 불어넣는 문화혁신 기업이라는데 어디가 문화혁신이야? 이거 아니야. 진짜 니들 후배들 다 죽이는 거야. 적어도 음악하는 쪽에서는요, 이런 양아치들은 없어요. 왜냐면 제 선배들은 다 한국 힙합 1세대들이잖아요. 힙합 불모지인 한국에서 힙합을 하면서, 물론 막 지금처럼 뭐 어떤 랩의 구조라든지 뭐 비트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힙합을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못하면, 우리가 어디 나가서 욕먹을 짓 하면, 비응신짓거리 하면 우리 이후에 한국 힙합 다 죽는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더 어디 나가서도 안 꿀리려고 막 노력했었고, 막 그런 게 좀 지나쳐가지고 많이 센 척이 되기도 하고 좀 약간 우스갯거리로 좀 되기도 하고 밈화되기도 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1세대 파이어니어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우리가 못하면 다 죽는다였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힙합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물론 CJ의 거대 자본이 들어온 이유도 있긴 있지만, 그만큼 이 파이어니어의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앞에서 간지를 못 챙기면 뒤에 애들이 죽는다니까. 근데 지금 아카데미, 블리치웨이, 지금 이 파이어랩스 전부 지금 국산업체들 리뷰한 것들 다 지금 제품 이따위로 나오잖아. 마감 지금 저따위고. 이러면 한국 피규어 시장이 크겠어요? 더군다나 맨날 저 일본 제품만 리뷰하다가 국산 애니메이션이 피규어화됐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는 기대를 갖고서는 구매를 한 상황이고, 이 제품에 펀딩한 사람들 전부 다 나랑 똑같은 마음이었을 건데, 기대 반 불안감으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었을 건데, 이러면 우리는 진짜 일본 빨 수밖에 없어. 이게 제가 몇 번 언급드리지만은, 재작년에 한일 감정 안 좋아지면서 일본 제품 소개한다고 욕먹고 막 구독 끊고 채널에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왔어요. 그때 조회수 팍 내려가고. 근데 나도 내 돈 쓰잖아. 내가 어디서 뭐 제품 뭐 스폰 받아가지고 공짜로 받아갖고 누가 사줘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 물론 명매가 사주지만. 내 돈 쓰잖아. 내 돈 내 사나냐. 근데 내가 애국하자고 저딴 제품만 계속 살 수 없단 말이야. 이러면 진짜 일본 빨 수밖에 없어. 일본은 반다이가 아무리 도색 미스가 심하고 이 새끼들이 제품 출시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저따위 퀄리티로는 안 내요. 당신들 진짜 너무 심한 겁니다. 네, 두 번째 저팔계예요. 지금 이제 뭐 가방하고 전부 다 이제 풀 장착을 일단은 해놨는데, 저 뒤에 호주머니 쪽에 저 아까 자꾸 떨어지던 거는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예 제가 접착제로 붙여버렸고요. 팔은 말씀드린 것처럼 차렷 자세가 안 됩니다. 저렇게 옆으로 펼치고 있는 게 다고, 마치 어깨 기믹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형상을 하고 있지만 어깨 기믹 따위 1도 신경 써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다리 저 완전 낙지거든요. 제 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댓글들 보면은 다른 사람들 다 그래요. 도저히 세워놓을 수가 없다고, DP할 수가 없다고.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네. 아, 저거 뭐 허수아비야? 우주의 마법사니? 양팔을 저렇게 옆으로 겨터파크 뭐 개장하고서 다니는 거야 뭐야? 좀 가까이서 보시면 일단 가방은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그 매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저 선글라스 딱 봐도 이제 고장 안 된 거 보이시죠? 예. 네. 그 돼지코에다 살짝 걸쳐놓은 거고요. 저게 다예요. 지금 저 문제를 모든 댓글에서 다 지적하고 있거든요. 지금 얘들이 선글라스 저 접착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해놨냐면요, 답글을. 저거를 접착시키려면은 저 돼지 얼굴에다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미관상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저렇게 해놨다라고 댓글을 달아놨어요. 미관이 문제가 아니라 얘들아. 돼지 코 안에다가 자석을 내장시켜가지고 선글라스 안에도 조그만한 자석 하나 붙여서 자석으로 접착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았니? 되게 간단한 문제 아니야? 슈퍼보드에는 자석을 심을 생각을 했으면서 저거는 왜 자석을 심을 생각을 못했어? 대체 왜? 아니, 댓글을 친절하게 단다고 니들이 친절한 게 아니고요. 연구를 안 하는 거라니까. 방법은 찾으면 항상 있어.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되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꾸 국산업체들 진짜 니들 자꾸 우리 아재들 상대로 추억팔이 장사하는데 니들 자꾸 우리 추억에다 똥 뿌리는 거야. 이게 뭐니? 이거 심지어
이 슈퍼 얼리버드 저기한테 무슨 데크판을 준다 그랬어요. 보드 데크판. 근데 나중에는 추첨을 통해서 100명한테 준다로 이제 말이 바뀌었어. 누가 이거를 여기 댓글에다가 지적을 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추첨이었다고 바뀐 내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놓은 거야. 그러면은 그 내용을 읽은 나랑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냐? 너희들 너무 한국적인 거 아니니? 중간에 말 바꾸기? 이거 와디즈 업체들 항상 저기 하는 거지만 늘 하는 짓거리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나머지 다 빙신되는 거 아니야. 니들은 우리를 빙신 취급하는 거예요. 국내 업체 여러분, 파이어렉스 여러분. 내가 이거 지지 서명도 하고 다 했거든. 나는 정말 국내 피규어 산업을 지지해요. 저는 내가 지지를 안 할 리가 없잖아. 내가 일본 피규어가 좋아가 아니라 나는 피규어가 좋아. 만화가 좋고 우리 다들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어린 시절이 좋은 거잖아. 뭐 에반게리온이 뭐 혐한이다 막 뭐 이게 아니라 그런 문제는 굉장히 이제 고차원적인 두 번째 문제고 우리는 그냥 그 만화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그 어린 시절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일단은 근데 니들 자꾸 우리 어린 시절에 똥 뿌리는 거라니까. 이러면은 니들한테도 독이에요. 니들이 만약에 두 번째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낸다 그러면 지지하고서는 더 이상 구매를 하겠어? 지금 이미 이 꼬라지를 보고서 니들이 말 바꾸는 꼬라지를 봤는데 난 지금 내가 지지한 게시물을 철회하고 싶을 정도야. 저 다리 쪽 보세요. 벌써 저 위에 튀인 거 보이시죠? 도색 튄 거하고 도색 나간 거 보이시죠? 마감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다 잡아갖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저 정도 도색은 나도 해. 나도 집에서 붓으로 할 수 있어. 저거 봐. 밑바닥에 저 도색 번진 거. 저거 붓이잖아. 딱딱 저 선 빗겨나간 느낌이 붓이잖아요. 이거 일일이 붓도색 했단 얘기야. 간의 수공업이니 혹시? 간의 수공업이야? 아니 정말 국산업체 니들은요 뭔가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뭔가 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뭐 서브웨이나 맥도날드나 이런 데랑 저 콜라보 하셔가지고 햄버거 세트를 사 먹으면 피규어를 저렴하게 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트래비스 스캇이 하는 것처럼 차라리 그렇게 파세요. 그러면은 기대치가 확 내려가요. 어차피 껴주는 상품이니까는 뭐 크게 우리의 관심도에서도 멀어지고 기대치도 내려가면서 그 낮은 기대치에서는 그냥 이 정도 퀄리티만 나와도 아 그래 뭐 햄버거 팔면서 준 거니까 이러고 끝나 이렇게 욕 안 먹어. 근데 어마어마하게 굉장한 것처럼 선전하고서는 기대치를 높인 다음에 이딴 상품 내면요 진짜 뒷사람들 다 죽는다니까. 네 마지막 사오정입니다. 지금 저 사오정도 뿅망치가 손에 잘 안 맞아요. 너무 헐거워가지고 살짝 뭔가 틀어가지고 좀 약간 뻑뻑해지는 면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잡아놔야 좀 그나마 잡을 수 있고요. 교체용 손이나 이런 걸로 좀 바꿔는 봤는데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리 가동이 양쪽으로 벌리는 것 빼고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 이마 쪽 보시면은 저 이마 주름 라인에 까맣게 가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 도색 제대로 안 되고 뭔가 묻은 게 아니라 색이 저렇게 묻은 거예요. 그 얘들이 붓도색 했잖아. 붓을 제대로 안 빤 것 같아. 뭔가 아까 그 저팔계 갈색 그거 칠하다가 붓을 칠하다가 그거 제대로 안 빨고서는 저거 칠한 것 같아. 그러니까 색이 저따위로 나오지. 저 밑에는 저 뭔지 모르겠어. 색을 덜 칠한 것 같아. 그죠? 의도적으로 넣은 것 같지는 않고 저기가 안 칠해진 거야 지금 보니까. 그리고 저 뿅망치 퀄리티도 예, 지금 자세히 보이시는데 붓도색인 거 확 티나죠? 예, 색 다 번져 있고. 그리고 저 모자 저것도 망토 쪽은 저 뭐 무덕무덕한 부분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저 모자 쪽에는 안 칠해져 있고 저건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다리 쪽 보시면은 일단 벨트부터 해가지고 도색 다 나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지금 저렇게 안짱다리로 발목 가동이 없기 때문에 안짱다리로 저렇게 발 안쪽으로 옆으로 살짝 벌려가지고 서게 돼 있는데 저각도가 아니면 세워지질 않아요. 저각도가 아니면 쓰지를 못해. 저게 가장 잘 쓰는 각이에요. 그리고 저 다리가 길이가 짝짝이거든요. 저게 지금 벌려있는 각도가 미묘하게 한쪽이 길죠. 일부러 제가 한쪽이 길게 해놓은 게 아니라 짝짝이라 그래요. 수평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상세 조형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알리나 이런 데서 파는 저 관절 있잖아. 보조관절들. 예, 그거
이빨이 사다가라기보다 발주했겠지? 발주에다가 그거 반 잘라가지고 어떻게 개조해가지고 저 발 조형 만든 건데, 만들다 보니까 짝짝이 난 거야, 그냥. 그리고서 그 위에다 붓도색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둘러보면은 정말 딱 카트라이더처럼 DP용. 카트라이더는 4,000원이라 가격이라도 싸지. 이거 지금 4호정이요. 가격을 보면은 얘는 단품이 53,000원이거든? 근데 이제 슈퍼 얼리버 들어가면 42,400원이에요. 얼리버드는 47,700원이고. 그러면 원래 정가 53,000원이란 얘기 아니야. 53,000원이면 개왕권 50보다 비싸. 개왕권 50보다 비싸. 지구에서 자라는 사이아인 50보다 비싸. 그럼 내가 이제 막 피어나는 가난하고 힘없는 약소한 국내 업체하고 오랫동안 탄탄하게 바닥을 다져온 반다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하고 비교하는 게 너무한 거니? 나 이게 너무하다고 생각하질 않거든. 이게 과연 너무한 걸까? 구매자 입장에서? 물론 이제 라방에서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셨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내 피규어 산업계, 애니메이션 산업계하고 일본의 이 애니메이션 산업계하고는 큰 차이가 있긴 있어요. 뭐 시장의 규모라든지 파이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구매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국산 업체들이 많이 뭔가 피규어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힘들어할 거라는 거는 알아. 뭔가 양산화도 쉽지 않고 제작 단가가 사실 한국이 더 비싸. 그것도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피규어 산업계의 어떤 현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제품의 퀄리티 자체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단가가 비싸잖아 이미. 양산화가 돼가지고 더 싸게 팔 수 있는 SHF 반다이 거하고 지금 이 4호정 53,000원이면 이미 단가가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 그럼 그거는 상쇄된 거야. 그런 어떤 피규어 산업의 문제점, 양산화의 어려움, 뭐 개발 비용의 문제 이런 거는 상쇄된 거야. 이건 심지어 개발 비용도 사실은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나라라 슈퍼보드라고 하는 원작이 이미 있으니까 캐릭터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들어가지 않아. 라이센스비가 들어가겠지. 근데 어차피 반다이도 라이센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똔돈이야. 그것도 상쇄돼. 그냥 얘가 10,000원 더 비싼 거야.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얘가 10,000원 더 비싼 거야 손오공에 비해서.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소량 생산을 하든 어쨌든 뭐 소량 생산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지. QC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더 유리할 수 있지. 마감 처리라든지 만족할 만한 퀄리티를 보여주냐 이거지 이게. 그 유리한 부분에서도 칭찬을 못 받고 들어가잖아요. 내가 지금 국내 업체를 무조건 까겠다는 게 아니잖아. 욕먹을 짓을 하잖아 지금. 예, 뭐 단체로 세워두면 요런 모습이 됩니다. 말씀드렸듯 가동이나 루즈 교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뭐 다양한 포즈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징은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배송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국산 제품을 연달아서 두 개를 리뷰를 하게 됐는데 이게 참 이 처참한 국산 제품의 실태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국산 업체 여러분 정말 그 산업에 애정이 있긴 한 겁니까? 당신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그 어린 시절 희망과 용기를 주고 꿈을 주던 그 만화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중국 넘어가서 그 보따리로 뭐 오리 빽빽이 막 이런 거 잔뜩 떼다가 광장시장에 널어놓고 팔던 그 싸구려 보따리상 아저씨들이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좀 더 고급스럽게 문화 컨텐츠 업체로 겉모양만 바꿔서 양아치 기질 못 버리고 똑같이 장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못 듣던 그 일본 음악 베끼고 뭐 유럽 비트 베껴 제끼면서 막 댄스하던 그 구세대들의 음악계도 지금 시절이 바뀌고 시장이 개방되면서 새 문물을 접한 세대들이 그걸 양분 삼아가지고 메이저로 대거 올라가면서 전부 싹 다 물갈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음악계도 그냥 그땐 그랬지 정도로 이렇게 바뀌면서 새로운 흐름과 바람을 만들고 더 높은 케이팝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애니메이션계도 피규어계도 물갈이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런 양분들이 충분히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갖춰졌단 말이죠. 우린 이미 그 해외 직구를 통해서 일본이나 중국의 제품을 다이렉트로 받아보고 접하고 있어요. 즉 피규어와 애니를 보는 눈 자체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내 세금으로 나랏돈 빨아먹으면서 역 같은 뭐 김치 워리어 같은 거나 만들어졌었고
뭐 국산 국뽕 드링킹 양념 쳐가지고 한탕 치고 빠지고 언제까지 그따위로 헤쳐먹을 겁니까? 니들이 자꾸 이러면 희망과 꿈을 간직하고 이 좋은 시대에 좋은 영양분을 그대로 받고 자라난 진짜 정말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니들 다음 세대들이 다 죽는다고요. 니들의 그 역같은 꼰대 양아치 같은 비즈니스적 발상으로 이 산업계 토양을 이딴 식으로 다 아작을 내놓으면요,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지를 못해요. 언제까지 이 나라 문화를 좀먹을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와디즈 외에 다른 곳에서도 판매 계획이 있다고 하고요. 이미 제가 찾아보니까 네이버 스토어를 열어가지고 14만원 좀 넘게 3종 세트를 판매 중이거든요. 아니 저기요, 이거 와디즈에서 얼리버드 3종 세트 가격이 16만원이 넘었어요. 얼리버드가요, 이 얼리버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남들보다 더 빨리 투자해서 그 상품의 가치를 파악을 하고 좀 더 빠르게 투자해서 얘들이 이제 그 상품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득을 뭐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혜택으로 돌려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네이버 스토어 일반 판매 3종 세트가 배송비 3,000원 제외하면 143,200원이에요. 그럼 와디즈보다 싸죠? 그럼 와디즈에서 얼리버드로 펀딩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이 얼리버드라는 말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지 않아요? 도색 상태는 뭐 완전 붓도색이고 뭐 마감 이미 뭐 보여드려서 뭐 드릴 말씀도 없고요. 이런 간의 수공업 같은 제품 판매하실 거면 진짜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차라리 아이디어스에서 개인업자로 커스텀 제품처럼 판매하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수면 연장은 안 되실 거예요. 아무튼 거듭 두 편이 이렇게 안타까운 리뷰가 돼버려서 제가 많이 속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말씀드리는데 욕을 하려고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라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회사랑 시비 붙어서 뭐 하겠어요. 이거 여차하면 법적으로 저만 불리해지고요. 절대 개인이랑 회사가 시비 붙어서 개인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유튜버들의 꿈은 광고예요. 이거 시청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 얼마 안 돼요. 이거 영상에 뭐 붙는 광고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스킵하면은 뭐 광고 수익 들어오지도 않고요. 저처럼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낮은 유튜버는 시청 수익 자체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매 주말마다 라이브 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내해주시는 게 제 수익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기업 광고를 받아야 채널이 유지가 돼요. 제가 이 이전 영상에서 공정하지 못한 유튜버들도 욕을 같이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걸 부러워하고 이해합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기업이 돈 주면은 저도 칭찬할 거거든요. 저라고 뭐 한없이 청렴하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근데 아무튼 그 진짜 뭐랄까 우리가 좀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방송하면서 항상 좀 그런 걸 생각하고 경계하는데 뭐 애들한테 나쁜 영상을 만들거나 부모 욕먹이는 영상을 만들거나 뭐 거짓말하는 방송 요 선은 안 넘으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19금 드리면 살짝 제가 양념으로 치즈만 받고 아무튼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회사들 뭐 욕해서 좋을 게 없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회사는 욕 안 하죠. 열심히 안 하니까 욕하지. 안 했잖아 열심히. 내가 진짜 이 제품을 내가 와디즈에서 산 건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건지 헷갈릴 정도야. 아니 그 댓글 보니까 누가 저 저팔계 안경 저 고정 안 된다고 이렇게 달아놨어. 얘들이 댓글 뭐라고 달았냐면 안경이 고정이 되지 않으면 안경 다리 사이를 조여보래. 그리고 안경이 잘 안 들어갈 경우에는 다리 사이를 벌려보래. 야 조이고 벌리고 이거 뭐야 이상해. 아무튼 세상에 이거 안 들어가니까는 조여봐야지 안 들어가니까 벌려봐야지 이런 당연한 걸 안 해보고 불평불만 문의를 우리가 하겠어요? 그거를 당연한 거를 그걸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니들이 연구를 안 한 거잖아. 얼굴에 구멍 뚫으면 보기 안 좋아요가 아니라 구멍을 안 뚫어도 저 선글라스를 어떻게 고정을 시킬까 고정이 되게 방법을 생각했어야지 자석을 넣는다든지 이런 게 처음에 이거 목업에서 프로토타입에서 이런 단점들이 다 파악이 되고 보완을 하고 그래서 완성품이 양산이 됐어야지. 솔직히 안 했잖아. 당신들 솔직하게 피규어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제품 보면 다 티나요. 저처럼 가동 피규어를 좋아하고 이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작품 자체를 좋아해서 내가 만든 제품이 이 작품에 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팔다리 가동 저딴 식으로 만들질 않아.
아니 진짜 당신들이 뭐 피규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진짜 뭐 SHF도 아니고 중국산 데모니컬 핀만 조금 만져봤더라도 저 팔개가 저런 식으로 양팔 벌린 허수아비로 나오진 않았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들은 기초적인 시장 조사도 없었단 얘기고 타 제품과의 비교나 검토도 없었단 얘기야. 왜? 문체부에서 돈 줬으니까. 내가 알기로 저 문체부에서 돈 타먹으려면은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 제가 여태 음원 낸 게 없어가지고 예술인 지원을 못 받아요. 뭔가 나온 게 있어야 그 다음에도 거기에다 서류를 넣고 돈을 타먹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돈을 아껴가지고 대충 결과물을 내고 그걸로 또 서류 넣는 거야. 기업지원금 같은 거 받고 그걸로 또 한 해 굴리는 거지. 대부분의 문화예술 쪽, 뭐 컨텐츠 쪽 이 스타트업들이 그런 식으로 타먹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체부도 이런 업체들 제대로 관리 안 하고 그냥 서류만 보고서는 돈 막 퍼준다는 거야. 왜? 그 문체부의 꼰대 아저씨들도 만화든 피규어든 이런 거 별 관심 없거든. 인식들 자체가 그런 거 애들이나 보는 거니까 딱 이렇게 애들 갖고 놀 퀄리티만 나오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국산 애니메이션의 피규어화. 아 이런 거 그림 좋잖아. 기사 내기도 좋고. 그럼 상 주는 거야. 진짜로 이 문체부에 이 대가리에 똥찬 그 꼰대 할아버지들 말고 진짜 한 명이라도 저나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오덕 어른이가 있었다면 이런 제품으로 상 받는 건 어림도 없지.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파이어랩스에서 나온 와디즈 펀딩 나라라 슈퍼보드 3종 세트 같이 보셨고요. 아 정말 이 국산 피규어계 피규어 산업계의 미래가 암담하네요. 암담합니다. 예. 가끔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물론 반일운동하고 이러는 거는 좋아. 나도 일본에 별로 국민감정적으로 별로 좋은 거 없어. 내가 뭐 일본 제품 산다고 일본 무조건 빠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분들도 지금 요 제품 보시면 생각해보셔야 돼요. 니들이 니들 돈 주고서는 제품 산다고 해봐. 이런 거 사겠나. 차라리 그냥 일본 걸 사지. 일본 걸 살 수밖에 없다니까. 걔네는 마케팅서부터 해서 제품의 퀄리티까지 아예 차원이 달라. Another level이야. 근데 내가 굳이 그 애국심 때문에 내 돈 주고서는 더 이렇게 마감도 안 되고 후진 제품을 사야 돼요? 10만원씩 주고? 무조건 우리 뭐 일본 제품을 다루는 유튜버들을 욕하고 할 게 아니라 자아 반성을 먼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피규어 업계에 계신 분들, 모든 한국 사람들이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머지 세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걸 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좀 뭔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있다면은 나 자신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다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다면은 절대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노력이라는 걸 해. 이건 노력 자체가 아예 없는 제품이에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겠습니다만 민족주의자분들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항상 방송 마무리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제 유튜브 정보란 가시면은 제 개인 블로그, 인스타 그리고 각종 후원 정보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 방송이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에 제가 구매한 피규어 라이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뭐 새 피규어의 발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나눠보는 소통 방송이니까 꼭 시간 되시면 참석하셔서 같이 친해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방송에서 좀 더 기분 좋게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른의 TV 여기서 끝!